ضد أسباب السعادة أسباب التعاسة، أسباب الشقاء، أسباب الضنك، أسباب الضيق. نعم، ثلاثة أسباب: ضد السعادة التعاسة، نعم، عكس هم 행복과 반대되는 거, 즉 불행, 행복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الأول عند النعمة هو لا يشكر النعمة، هو يقول هذا مالي، أنا تعبت، أنا تاجر، أنا أعرف كيف أصنع، هذا ليس من الله، سبحان الله.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움을 받았을 때, 즉 나에게 행운이 왔거나 좋은 일이 닥쳤을 때 순전히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그래 됐다라고 이렇게 자만에 빠지고 하나님의 은혜로움을 모를 때 이때 행복하지 못하다. 행복감과는 거리가 멀다. الثاني عند المصيبة متسخط يسب يلعن يرفع الصوت يكسر يقطع الثياب يقطع الشعر. 이제 두 번째로 어떤 그 고통 어려움, 어떤 힘든 상황에 닥쳤을 때 그것을 슬기롭게 인내하지 못하고 막 자학하고 고민에 빠지고 더 고민에 빠지고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다 또는 뭐 많이 아프다 또는 뭐 내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유로 결혼을 못한 그랬을 때 스스로 이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하하고 자하고 나는 운이 없어 운이 나빠 재수가 없어 왜 나는 항상 이래 라고 이렇게 자하는 것을 그런 것들은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 الثالث عندما يعصي يذنب مثلا يشرب الدخان أو يشرب الخمر هو لا يستغفر لا يتوب يكون مع الشيطان لا يرجع إلى الله. 또 행복과는 거리가 먼 그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술을 마시거나 또는 뭐 어떤 그 불륜을 저지르거나 어떤 이런 온갖 나쁜 짓, 하람만 하는 그런 짓을 했을 때 인간이니까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지만은 죄를 지을 때마다 아스타그필라 에스티그바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마음 자세, 그런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용서를 구하지 않았을 때 점점 더 나쁜 나락으로 점점 더 타락하고 결국 나락으로 빠지게 된다. 이러한 것들이 행복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사는 길로 접어든다.